송은재TV 시작합니다.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2시간 37분 동안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? 또 조국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2심 판결입니다. 2심 판결 결과에서 1심의 그 2년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조국은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탄원서를 냈는데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. 차범근 감독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. 차범근 감독이 조국 탄원 왜 나섰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. 민생 이야기를 주로 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도 이제 언론의 보도도 엇갈리입니다. 윤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창문이 환하게 뚫려 있습니다. 거기에서 이 용산 모습이 모두 보이죠. 그 방이 처음이냐, 한동훈이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직접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불러서 그 창 밖에 모습을 모두 보여주면서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. 제가 그동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뭐 제가 어느 이 평론가보다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한동훈이 그만큼 잘했고 또 지지율도 결집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그 이번에 김경률이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한 것과 한동훈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만나고 난 뒤에 언론에 대고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자신이 거절했다라고 한 이 두 가지는 한동훈의 실수라고 봅니다. 앞으로는 고쳐가야 될 부분일 것이다. 이게 지금 뭐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수위 조절, 타이밍과 수위 조절,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김경률은 그렇게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. 김경률이 잘못한 것이죠. 김경률의 폭언입니다. 마리 앙투아네트가 나왔다면 한동훈이라면 그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다. 그 비유는 잘못된 것이다. 그렇지만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대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맞춰서 풀어가야 한다. 그러니까 김경률의 말을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 지금 뭐 민주당에서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했느냐. 비서실장이나 이 조율하는 입장에서는 말을 좀 보태기도 하고 말을 좀 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언제나 중재하는 입장에서는. 그래서 제가 이관섭이나 이번에 중재를 한 윤재호 원내대표의 이 뭐 중재하는 부분 이걸 꼭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. 중재하는 입장에서 특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가 이미 20년을 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중재하는 사람들의 말에 무게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.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 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거절을 했다. 사퇴를 거절을 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을 빚은 것이죠. 이 말을 하는 와중에 좀 뭐 말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꼭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. 사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. 마리 앙투아네트, 사퇴. 이런 언어가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. 뭐 이번 타이밍은 제가 한동훈의 판단을 존중합니다. 이 타이밍에서 취임 한 달쯤 됐는데 이 소재가 김건희 여사였습니다. 이 타이밍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한번 각을 세운다. 그건 뭐 그 정치적 정무적 감각은 인정을 합니다. 이게 계속 갈등이 계속 뭐 이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 내내 공격을 할 거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김건희 특검법 이 재의결하는 걸 총선 이후로 미룬다라고 합니다. 또 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총선 이후에 미루는 것처럼 해놨다가 또 언제 총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. 이제 카드로 계속 쥐고 있겠다 이 이야기죠.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갈등을 빚지 않았으면 좋겠다. 당정 간에 정말 원팀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 갈등을 빚으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알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이 저게 아바타가 되든지 한 몸이 되든지 정말 아니면 완전히 갈등을 빚어서 충돌이 일어나든지
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.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. 한동훈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한동훈 자신이 잘해서 정말 스마트한 정치를 보여주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고, 이번에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또 지지율이 결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정답은 갈등과 화합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나 생각이 모두 같다면, 가는 방향이 모두 같다면 한동훈의 힘은 생기지 않습니다. 정치력은 발휘되지 않습니다. 지지율은 모이지 않습니다. 윤 대통령과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걸 한동훈이 보여줄 수 있어야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이 외연 확장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뭐 한동훈 지지층, 윤석열 지지층이 충돌을 했다. 그런 과정에서 또 가짜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지난번에 그 양산 통도사를 찾았을 때 문재인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뭐 이것 가지고 문재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또 가짜뉴스를 바로잡았습니다. 이게 한동훈 지지층, 윤석열 지지층이 충돌한 결과냐, 그 가짜뉴스냐, 아니면 민주당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냐,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, 한동훈이 문재인을 만날 이유도 없고 지금 또 설사 한동훈이 문재인을 만났다 한들 그게 무슨 한동훈의 큰 흠입니까? 한동훈이 문재인과 한 달 내내 한 집에서 살아도 한동훈은 문재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한동훈은 문재인을 만나도 뭐 한동훈의 정체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. 그걸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?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준 메시지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. 두 사람이 얼마든지 통화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? 모든 것을 열어주겠다. 마음껏 해보라.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대다수를 잘합니다. 그런데 가장 역시 어려운 것은 사람에 대한 판단, 이 타이밍과 수위 조절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요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번에 약간의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간략합니다. 뭐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90%는 정치 공작입니다. 그런데 10% 정도가 대통령 영부인인데 경호실이 있고 다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느냐.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이 남아있어서 윤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. 윤 대통령이 아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. 또 서로 김경률 문제는 한동훈이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윤 대통령이 처리하는 겁니다. 그렇게 이 갈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또 갈등을 빚어야 합니다. 갈등이 또 나와야 합니다. 그래야 외연 확장도 되고 경쟁력도 생기는 겁니다. 이게 이제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둘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사이가 너무 좋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바라고 있거든요. 그런데 가장 정답은 싸우고 화합하고 싸우고 화합하는 모습을 총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보여줄 필요가 있다. 윤 대통령이 그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이 잘 할 거라고 믿는다. 잘 하라. 그 다음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는 약간 좀 거친 부분이 있었다. 사과를 하는 것이고 무언의 대화입니다. 제가 이건 송원재TV를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. 앞으로는 좀 더 가다듬어서 하겠다. 그렇지만 역시 뭐 공천을 두고 생각이 언제나 같을 수 없습니다. 전략공천 지역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.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화합하게 될 겁니다.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3년 넘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다라고 하는 이 한동훈이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는 일도 이례적인 것입니다. 이런 건 원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허용하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이 허용을 해주고 이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. 한동훈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. 지금 한동훈 지지층과 윤석열 지지층이 충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수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런 부분들을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또 한동훈 비대위의 이 많은 핵심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읽어가면서 이 조절을 해 가야 한다. 그리고
마지막 결정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. 이건 이 두 사람을 넘어설, 서로가 서로를 아는 이 두 사람을 넘어설 관계는 없습니다. 지금 여권 안에서.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맞다. 검사 시절에도 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많이 부딪혔다고 그러죠.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한 50 정도를 지시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100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게 참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취재를 한다라고 할 때 기업의 비리를 그 고쳐야 될 부분, 그 비리만을 취재하느냐 아니면 그 기업 전체를 취재를 하느냐, 기업 전체를 소위 탈탈 터느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. 도둑놈을 쫓아도 특수부 검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죠. 도둑놈을 쫓아도 10% 20% 정도의 여유는 주고 쫓아야 한다. 쫓을 것이냐 아니면 100% 완전히 도망갈 구멍도 없이 이 탈탈 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차이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. 그런 것들까지를 윤 대통령이 모두 포용하고 안아야 하지 않겠느냐, 안을 것이다. 이번에도 그걸 보여줬다 이런 것입니다. 어제 두 사람이 그 용산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이 설명하는 모습이 뭐 자상하다고 표현해야 합니까? 제가 가장 재밌는 건 이번 이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동훈이,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동훈이, 참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한 단계 성숙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. 조국의 입시 비리를 놓고 차범근, 한국 축구의 전설이죠. 차범근 감독이 이제 나이가 71세예요. 아, 참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.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. 주변이나 가족에 아마 요구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. 제가 아는 차범근 감독은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, 가급적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선 걸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때도 그랬는데 변호인단이 이런 걸 준비를 합니다. 특히 이 정치적인 사안 이럴 경우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각계각층에 이렇게 탄원서를 모아서 이름을 쭉 연명을 해서 이 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. 재판부에서 이걸 전혀 참작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걸 좀 뭐 한번 조금 참고할 경우도 있습니다. 차범근 감독이 이렇게 탄원서를 내면서 자신도 과거에 자신들의 자녀, 과거에 그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졌던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다. 그래서 조국의 지금 자녀들도 많은 이런 고통을 겪었지 않느냐. 그래서 좀 선처를 바란다. 자기가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조국의 입시 부정. 차범근 감독이 좀 실수한 겁니다. 이 참 주변에서 특히 가족이나 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 손 아픈 사이라고 하죠. 이런 가까운 사람이 부탁을 하면 참 이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데 차범근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는 차범근의 이름값이지 않습니까? 연예인들이나 뭐 스포츠 스타 이름값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인데 냉정해야죠. 조국이 지금 반성을 하지 않지를 않습니까?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조국이 이 자신의 입시 부정을 정치적인 것으로 가져가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조국이 뭐 두루뭉술하게 자기가 좀 뭐 잘못한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을 하지를 않습니다.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이 조국에 대해서 차범근이 이름값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한국 축구의 전설답지 않습니다. 조국의 문제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조국이 정치적으로 가져가서 이 검찰을 공격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조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이건 정말 뭐 판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자녀들, 부인, 가족이 이렇게까지 조국의 말대로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. 문제는 도둑놈이 자기를 잡겠다라고 하는
경찰,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, 경찰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 도둑놈을, 정치적 이유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 도둑놈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. 나서지 않아야 할 때 나섰다. 차범근 감독이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송은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